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그리 재밌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테마주들이 오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금 윗꼬리다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도 강화되고 있다 보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걱정도 생길 수 있고 오르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하실 종목명, 가격, 비중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으실 경우에도 매수 괜찮나요? 지금 자리 괜찮나요? 여쭤보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또 해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 주실 수 있고요. 또 궁금사항,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하책이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눌림목입니까? 지금 시장이 아니면 살짝 그냥 뭐 수급의 변동이 좀 생긴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떤 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항상 먼저 하시니까 뭐. 아, 오늘 제가 양보할게요. 그래요? 예. 네. 일단 오늘 시장 장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주 위주 시장 주도적인 흐름이 살짝 이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장 한 11시 이후부터는 개별주 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개별주 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은 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다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보시면 지금 거의 뭐 중구난방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뭐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잠깐 주춤했던 정치 테마들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 눌린 것이 아니니까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대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3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력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8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첨언해 주실 부분 있나요? 네, 뭐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그 갭 상승을 하면서 빠르게 좀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오늘 이제 하원 쪽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금 하원 쪽에서는 좀 통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조금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영국 쪽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좀 나왔죠. 존슨 총리가 EU와의 그 완전한 결별을 하는 데 있어서 법안에 대한 수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요소가 나왔게 돼서 정치적인 좀 불안 요소가 조금 깔려 있는 게 내일이나 아니면 뭐 모레 정도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발표가 좀 나옵니다. 미국 쪽에서요. 그래서 메모리 칩 생산 업체 중에서 미국의 최대 업체가 좀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오늘 이제 원달러 지수를 좀 보면은 좀 시가가 낮게 잡았는데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시가 대비 좀 강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수가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수급 쪽으로 좀 봐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의 매도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근데 풋옵션 쪽에서의 좀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 또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현물 선물 다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관 쪽에서
이 현물 쪽에서 뭐 코스피는 좀 매도를 한다라도 코스닥 쪽은 좀 매수를 해줬다라면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고, 뭐 눌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이게 파동에 좀 눌렸을 때가 눌림인데 지금은 5일선을 좀 깨지 않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매 타임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가셔야 될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갭을 좀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발생한다 하면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하신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나올 걸 대비해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정신없는 이유는 문자 메시지가 그만큼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4450번님께서 인프라웨어 매수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서는 어느 단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뭐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이게 종목이 올라갈 건데 그러지 않는다 하면 놀림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요일이었어요. 11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지분 매각 변동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셀바스 A 쪽에서 전량 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장중에 21%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압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이 음봉을 좀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여기 한 1260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의 매매 타임을 좀 우리가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한번 이 재무 구조를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고요. 단기 순이익도 5년 연속 좀 적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년에 잘못하면은 그 상폐 조건에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기술적 분석에서 트레이닝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201번님 링네트 4250원에 비중 40%. 좀 꿈틀꿈틀하긴 해요, 지금. 분모형으로 네. 볼 때. 지금 링네트도 솔직히 안철수 관련 주로 좀 엮여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좀 살짝 상승력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좀 악하게 나왔다가 좀 다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링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56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631억으로 다른 안철수 관련 주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고 또 지속적인 또 흑자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2018년 대비 2019년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성과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 낮은 주가 위치로 인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 4,250원. 그럼 제가 일단은 손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이대로 만약에 이제 밀릴 경우 4,000원이 이탈되면은 한 단계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상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4,000원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4,400원 자리입니다.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그대로 4,84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전량 매도하고 다시 내려올 때 밑에서 재매수하는 접근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네트 말씀해 주셨고요. 7820번님 제일약분 35,800원의 비중은 2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잘 장기적으로 좀 눌림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8월 달에 여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절점을 잘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라든가 여기 지금 이 상태 그 자리하고 여기 상태의 좀 자리를 비교했을 때 자 여기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파란 음봉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양봉이 많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뭐 재무 구조를 봐도 매출액이 한 6천억대 그다음 시가총액 5천억이기 때문에 뭐 양호하다라는 보겠고요. 좀 ROE 쪽에서 조금 더 한 4% 정도 5% 정도가 나와준다 하면 정말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일단 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26일까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그래서 배당도 지금 주고 있는 지금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서 다른 제약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보시면 파킨슨 뭐 치료제라든가 뭐 줄기세포 뇌졸중 뭐 치료제 등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쪽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제품들이 보면 이쪽으로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는 병이 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한 눌림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33,400원 정도, 33,4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시세 차익이 나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38,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38,000원 대응 말씀해 주셨습니다. 8,200번님, 써니전자 4,000원에 비중 35%. 오늘 그 윗꼬리 달기 전에 사셨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지금 좀 빠져내려왔는데? 네, 지금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너무 좀 급하게 따라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세가 이대로 만약에 그대로 밀릴 경우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기술적 반등력,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대략 3,870원 정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3,870원 깨지면 그대로 밀리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급등력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3,870원 손절 라인 잡고, 3,67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3,670원 손절 라인 잡고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 3,830원의 전략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니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3192번님, 에스텍파마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가 목표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가더라도 조금 가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장중에 꼬리를 좀 달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자 보시면은 뭐 봉이죠, 몸통하고 그 다음에 꼬리를 좀 비교했을 때도 몸통보다는 꼬리가 지금 길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신용 물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 구조를 조금 봤을 때도 뭐 제약, 신약 뭐 관련되기 때문에 뭐 같이 업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400 정도 나오고 시가총액 1800, 그래서 주가 대비에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다라 보시면 되겠고, 자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수익률도 배당도 좀 지급한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 분석에서 조금 높게 잡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좀 눌림을 좀 주는 자리 있죠. 11,100원 정도 되겠네요. 11,1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 타임을 좀 노려보시는 것 좋겠고, 그리고 와서 여기 지지대인 9,96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목표 같은 경우는 18,400원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뭐 계속해서 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왜냐하면 가다가 이렇게 지금 꼬리가 급격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장중을 대응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은 끝나고 남은 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5118번님, ITSN 6,264원의 비중 43%.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신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IT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2017년부터 좀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2018년에도 흑자로 마무리되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부채 규모를 좀 줄이면서 나아간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제 자기 자산가치 290억 대비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080억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현재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될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매수가가 이제 6,200원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익절 라인을 제시할 가격은 6,490원을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깨지면은 또 매수가까지 그냥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6,490원 익절 라인 잡고 자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은 7,15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근데 7,150원 정도의 절반 매도했는데 뚫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밀리면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뚫리면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 7,560원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제안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5317번님의 LB세미콘 8,000원에 비중 10%.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예, 한번 갔었잖아요. 반도체던데 예. 자회사 쪽에서 이제 BTS에 예, 연결돼 가지고 예. 갑자기 그냥 반도체가 그냥 저기로 연예인 그 기획사 그쪽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갑자기 급등했던 그 종목인데 예.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주고 또 여기에서 다 4,000원대가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3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고 또 보시면은 자 여러분께서 제일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편하게 좋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평선에서 보시면 추세선이 있고 이제 파동선이 있고 이제 수급선이 있고 한데 일단은 주가란 것은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잡혀 있어야지만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파동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쉽게 이제 보는 이평선으로 이제 추세선을 보는 것은 120일선이 이제 6개월 선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제 보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120일선 밑에서 지금 핸들이 놀고 있다. 추세가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120일선이 깨지니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120일선을 돌파를 하니까 그때 추세선은 올라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추세를 올라타는 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부분에서 조금 상승세가 나오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20선을 돌파를 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5원이라고 하니까 자 21선 라인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8,400원에서 121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LB세미콘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은 1236번님 필룩스 매수해도 될까요? 참 단골입니다 이 종목. 많이 오네요 필룩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필링크 필룩스 이름도 비슷한데 둘 다 엄청 와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회사 바이럴진 미국 자회사죠. 바이럴진이 면역항암제 임상 2상 본격 착수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급등을 시켰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이슈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8,030원이 이탈이 되고 나서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대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7,160원 지지점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7,160원에 매수할 거라면 7,160원에 대놓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있다가 체결되고 반등 나오면 짧게 뭐 8,000원까지 끊어서 짧은 수익 내시던가 아니면 7,160원에 대놓고 있었는데 체결됐는데 깨고 내려가? 그러면 빠르게 한 몇십 원 주고라도 그냥 손절 처리하고 그 다음 밑에 자리 6,290원에다 또 대놓고 있는 거예요. 체결되고 올라가면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7094번님 카페24 매수 타이밍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굳이 이거 왜 사시냐고 저번에 박 의원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카페 24는. 아주 그렇죠. 예. 이미 좀 시장에 좀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은 종목이다 보니 예. 왜 사는 건 아니고 좀 기술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달렸어요. 제가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전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워낙 이 종목이 많이 좀 들어왔고 또 매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쇼핑몰 수수료, 쇼핑몰 쪽의 상품 쪽에서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 수치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자 매출액이 14년도에 703억이었죠. 그대로 보시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맞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내후년까지에서도 2,996, 그 3,000억 가까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에다가 17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상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였죠. 18년도에 약간 마이너스 났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계속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에서는 오케이인데, 자 매출액이 내후년까지 해서 3,000억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4,579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현재 매출액과 시가총액 몸집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이 종목은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은 이 종목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기술적 이제 분석에서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신 분도 계세요. 기본적 분석 필요 없다. 뭐 기술적으로 매매도 충분히 된다. 이거는 이제 짧게 우리가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려서, 주식이라는 건 100%의 그 가정을 가지고 들어가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가정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고, 또 보시면은 자 신용 물량이 잔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나서 이제 딱 떨어져야 하는데 다운이 되지 않은 상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게 조금 이연 부담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할 거면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869번님은 앞타바이오 27,100원에 급등 기대해봅니다. 정식님 헬프미, 정식님 헬프미래요. 네, 도와주셔야죠. 네, 앞타바이오 저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만 그냥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드립니다. 절반 매도. 절반 매도. 네, 지금 절반 매도 하시고, 잠깐만. 그렇죠? 절반 매도 하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28,000원, 28,100원 자리 돌파 못하고 만약에 매수가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전량 매도예요.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절반 매도했는데 28,000원을 깔끔하게 돌파하고 상승력이 나와, 그럼 어디까지 보시냐면 29,300원 자리까지 일단 보십니다. 29,300원. 자 여기서는 일단 전량 매도, 아시겠죠? 이미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애초에 뭐 18,000원대나 14,000원대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올라왔으면은, 아 그럼 느긋하게 보세요 이런 말을 해드리는데, 지금 매수가가 27,100원이에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29,100원 얻어맞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돌파가 나오면 29,100원에 일단 매도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29,1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 그러면 33,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파를 29,100원을 어느 정도 지금 체결 강도로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782번님은 하이트질로 매수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주가가 한동안 진짜 뭐 밑에서만 움직이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잘 갔잖아요. 그죠, 테슬라, 테라, 그다음에 이집에 또 아침 뭐 참이슬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테라 쪽에서의 상당한 매출이 좀 잘 나왔고, 근데 또 매출이 잘 나온 밤에 또 광고비도 상당히 좀 많이 판촉비들이 많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15,200원짜리가 31,100원에 갔기 때문에 뭐 100%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이격도도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선이 60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21선 파동선이 좀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파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또 동시에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눌림을 줬기 때문에 또 어제 음봉이라든가 오늘 양봉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양호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안 지켜주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8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요. 자, 매수가는 27,500원 정도에서 27,700원 정도 이 사이에 매수 라인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31,200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 오기 전에 5일선을 뭐 이탈을 하는 음봉이라든가 아니면 강한 큰 음봉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서 자르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 라인 정말 정확하게 잘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이트질로 말씀해 주셨고요. 9076번님은 프로스테믹스 5,700원의 비중 20%. 프로스테믹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프로스테믹스도 시장에 조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3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업이 좀 신약 개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장 염증성 질환 치료제 줄기세포 배양 기술로 인해서 치료제도 만들고 또 탈모 치료제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좀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갖고 이 탈모 치료제 제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슬픈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장이 또 민감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지금 약만 잘 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인데 이미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좀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시장에 그렇게 많이 저평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이쪽 섹터가 상당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슬슬 내려온 거니까 지금 위치더라도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뭐 5,700원에 매수를 하셨죠. 지금 뭐 거의 대다수 신약 개발 회사들이 바닥을 다지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테믹스도 이대로 눌리지 않고 일정 부분은 좀 기술적 반등력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손절하시면 안 되고 반등력이 나오면 일단 3,730원짜리 자 여기서 돌파 여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일단 빠져나올 포지션 잡느냐면 한 4,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 의견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4,000원짜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그냥 본전 처리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826번님의 디젠스 756원의 비중이 65% 높네요. 아마 이분이 정치인 테마주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중이 워낙 좀 높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디젠스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뭐 워플러를 개발을 하는데 이걸 이제 주로 납품한 데가 한국 GM인데 지금 GM이 어떤 상태입니까? 군산에서도 나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를 좀 협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원래 좀 GM 자체가 좀 경영이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국내에서의 한국 GM 거래 쪽이 어떻게 보면 타격을 좀 받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구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주가나 뭐 매출액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저평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ROE 쪽이죠. 지금 마이너스 49거든요. 투입해가지고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금이.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 EPS 같은 것도 마이너스 350 주가 자체가 가치가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위험성이 조금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GM 쪽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지금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인 테마주를 좀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정치인 테마주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보시면은 사회이사인 김병재 씨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었죠. 지금은 이제 대표이신데 태평양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특별하게 어떤 뚜렷하게 뭐 시장에서의 좀 뭐 지지세라든가 이런 부각이 솔직히 1등의 이낙연 국무총리에 비해서 좀 미비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뭐 비례대표든 뭐
뭐 지역구도 일단 뭐 지역구를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하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추가 면서 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총선이 다가올 때쯤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봐가지고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디젠스 말씀해 주셨고요. 9920번님은 한국 화장품 자리 좋아 보이는데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최근에 급등 몇 번 나왔죠? 네, 지금도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까지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중국 광군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왕이 외교부장이 또 방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주인데 현재 주가 위치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입니까? 적자에 425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832억이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력이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지금에서 지금 위치에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물리지 않고 현재 이 상승 구간만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가 좋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손절 라인 짧게 잡으셔야 돼요. 11,100원짜리로. 11,100원짜리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올라가면은 11,700원 정도에 짧게 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11,700원이 저항 라인, 이미 한번 부딪혔던 저항 라인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면 13,000원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또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1,100원짜리 손절 라인 잡고 11,700원 저항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 고려하시고 돌파되면 13,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981번님의 삼성전기입니다. 125,000원의 비중 절반 담고 계신데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셔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여기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123,000원 찍고 지금 살짝 좀 음봉이 세 개가 좀 나오면서 적삼이 나와야 되는데 흑삼이 좀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좀 깔려 있고 아니 여기 부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많이 이제 보다 보면요.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삼성전기 같은 44,800원짜리가 지금 16만 6천원 올라갔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헤드앤숄더처럼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안전한 헤드앤숄더도 아니지만은 약간의 변형이 만들어지면서 헤드앤숄더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다가 여기 보통 이제 여기 어깨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이 어깨선 돌파를 하고도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물론 MLCC 쪽에서의 뭐 좋은 결과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는 이슈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주가를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하고 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좀 음봉이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뭐 시가를 높게 잡고 강하게 음봉이 나왔더라면 흑삼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도 없고 비중도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12만 5천원 정도에 올라오면요. 안정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시장이 가다가 도중에 한 번 정도는 어때요? 추락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이클이 도기 때문에. 근데 그 추락에 나왔을 때는 여기 16만 6천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고요. 나머지 상담은 장 마감 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93.91포인트입니다. 약보합권 여전히 유지하면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90선을 살짝 깨기도 했는데 장중에 뭐 2200선도 돌파하기도 했고요. 고점 오랜만에 만들고 일단 하단도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 크게 없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여전히 삽니다. 개인이 결국엔 다시 파네요. 개인이 열심히 팔다가 사다가 다시 파는 모습. 일단 지수의 움직임대로 좀 가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2,468억 원을 파는데 전주체가 팝니다.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가리지 않고 팔고 있고 외국인만 2,610억 원 사는데 선물 쪽에서는 또 팔고 현물 쪽에서만 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빠지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빠지고 18만 원 이탈됐네요. 현대차가 유일하게 올라줍니다. 12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호가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까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만 살짝 조정받네요. LG화학은 그래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49.40, 650선 사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651까지 장 초반에 갭으로 띄웠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오면서 648, 649, 650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4억 원대까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고요. 투신 쪽에서 110억 원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274억 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400원 상승하면서 5만 1000원대 안착하고 있고요. HLB가 9만 90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9만 89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뭐 큰 변동 없고요. CJ&M,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모두 빠지는데 펄어비스의 낙폭이 2%대로 가장 큽니다. 자, 이번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만 올라갑니다. 휴젤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KMW가 보합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헬릭스미스 그리고 메디톡스 빠지는데 메디톡스는 다시금 30만원대가 이탈이 되는 모습. 같은 섹터인 휴젤은 많이 빠지고요. 메디톡스도 좀 빠지는 보톡스 섹터들은 오늘 좀 어려운 모습이고 헬릭스미스 역시 HLB 빠지니까 같이 빠져내려가면서 헬릭스미스 8만 3천원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뭐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시장이었는데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꼭 봐야 되죠. 최근에 제가 이제 원달러 지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은 시가총액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워낙 순위가 높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오늘 지금 봐도 19.03%의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인 SK하이닉스가 3.83%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잘 갈 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가 가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실 건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를 좀 달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가 같은 경우는 힘을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버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감매수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언제 매도 타임을 좀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격도가 지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도가 좀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좀 올라가지고 좀 이태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리스크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 뭐 일단은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 오늘 좀 도직격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수급 상황으로 좀 간단하게 보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현물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양호한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거는 기관도 좀 같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기관이 지금 거의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줘도 지금 시장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좀 형국에 놓여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개별적인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은 뭐 바로 돈이 자금이 강력하게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주춤돼도 약간 이제 횡보격 흐름이나 아니면 뭐 야금야금 상승하는 뭐 약상승 흐름, 요 정도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조금 시장이 좀 강력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는 개별주 장세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강력하게 지수가 좀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먼저 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조금 내렸네요. 2194.76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25% 빠지면서 648.95포인트 거래 마감됩니다. 환율은 2원 60전 오히려 올라갔네요. 1168원 80전에 마지막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7442번님의 종목입니다. 아시아나 IDT 25,80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뭐 급등 한번 나왔던,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매각 네. 이슈 때문에 나왔던 종목이죠? 네. 아시안 IDT,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월달 전, 그 한마디로 3, 4월 경만 해도 즉 15,000원 라인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도 한 3월달이었나요? 제가 15,000원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락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급등으로 바로 이어졌고, 또 제가 또 내려왔을 때 14,000원, 15,000원 구간에 또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상승력이 나왔고, 자 이번에도 1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슈로 인해서 또 매각 이슈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왔고 예.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짧게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 매수가가 25,800원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자, 이 자리예요. 자, 23,700원 라인까지 지금 빠지려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오늘 어제 음봉으로 이탈됐죠. 그래서 오늘 살짝 되돌림 나올 때 25,900원, 800원 정도 라인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로 되돌림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야 될 그런 위치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버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 의견 드리고 다시 재접근 전략을 23,600원 접근했는데 만약에 이탈되면 빠르게 매도 처리 후 다시금 2만 700원, 이 자리에서 좀 대놓고 있다가 짧게 한번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접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아나 IDT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9000번님은 ABL바이오 21,500원에 비중 15% 잡아주셨습니다. 요거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신약, 제약 쪽 종목도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또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 조금만 더 가면은 21,5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을 좀 기대를 하면서 한 18,4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그때 매수 타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올라가고 나서 반드시 또 한번 숨고르기가 눌림을 줄 테니까 그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724번님 일동홀딩스 좀 짧게 매수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어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잘 추천한 건가요? 아는 사람? 일단은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그때도 이거 여러 번 한번 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매수하신 분한테 11,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면 짧게 11,600원에 한번 매도 고려하시고 강력하게 상승력 나오면 만
2,2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11,600원이 근접저항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또 얻어맞고 살짝 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금 눌렸을 때 11,200원 정도 자리서부터 분할로 매집을 하시면 짧은 수익 한번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569번님께서 한국주철과 11,500원의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사 같은 경우는 가스가 아니라 배기관, SOC 사업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지난번에도 한번 저쪽 일산 쪽에서 좀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잠깐 단발성으로 좀 급등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이러듯이 SOC 사업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광고들도 만들다 보니까는 화장품, 용기도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북미 간의 대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가스관 쪽에서 연관해가지고, 한 번씩 테마주가 돼서 급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좀 봤을 때, 뭐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이 한 30%대 되고, 유보율이 한 2000%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 뭐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건 이제 3월 결산인데요. 작년 2018년 대비해 2019년도 3월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좀 빠진 그래서 그 전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120선제 색깔로 바꾸고 크게 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을 조금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추세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120선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이 그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에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PD는 가온전선을 지금 뭐 매수했다 이런 건 아닌데 개별주로 지금 쉼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뭐 방송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뭐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평가 주로서 상당히 이제 좋아했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만 3천 원 구간에 그 기타 법인 쪽에서 한 3만 대량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업종별 종목별 투자 주체로 좀 보시면은 자 기타 법인 쪽에서 누적으로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18년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한번 바라봐 보시면은 과거에 기타 법인에서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하려니까 자 기타 법인 쪽에서 조금 자금이 들어오는 게 좀 보이시죠? 계속적으로 더 늘려야겠네요. 2018년보다 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한번 보시면은 기타 법인 쪽에서 언제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왔냐면 대략 한 2만 3천 원 정도 라인에 즉 2018년 1월 24일 날 이때 물량이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고 쭉 버티다가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계속 버티다가 또 올라간 것도 계속 좀 방치하고 있다가 또 쭉 또 내려갔다가 만 원대까지 17,000원대까지 또 내려간 걸 방치하다가 지금 다시금 또 살짝 또 매수를 해주면서 끌고 올라오는 지금 그런 흐름이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창구 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창구 물량으로 현재 좀 보시면. 회원사 창구 물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쪽에서 강력하게 좀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창구 쪽에서는 강력한 지금 매수력, 매도력이 안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 NH투자 창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가온전선의 주가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주가는 밀리게 되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온전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선과 통신 케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즉 뭐예요 부동산과 설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상당히 큽니다. 자산이 한 5,392억이고 부채가 2,765억이고 자본 지배자본 총계가 2,600억인데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03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기타 범위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금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 자금을 다 털어내려면 요 정도 급 상승을 시켜서 다 털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조금 더 상승을 시키겠죠. 그래서 현재 요 상승력은 기술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최대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자산가치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2,6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최소한 2,000억 정도 자리까지는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2배, 대략 한 5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 더 짧게 갈까요? 8933번님의 SK증권입니다. 예, 매수해도 될까 하셨는데 뭐 매수해 보면 가온전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SK증권을 바꿨어. 자, SK 자, 증권. 예. 자, 매수해도 될까요? 아, 지금 이 SK증권 지금 증권사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증권사 종목들이 이제는 웃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보다는 지금 시장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승하고 나서 또 시장에 또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 시장이 뭐 완전히 폭락이 나와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생할 때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보다는 다음에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